가자. 보스 유물 빠돌아. 연꽃. 격분의 사기까지. 브레고리. 타격용 인형이었으면 좋겠다. 이돌차? 분무 에스 포션 빼고 표창. 표창 너무 좋다. 관절 부수기. 관도 지금 안 넣어도 되겠지? 나중에 넣거나 해야 안 넣거나. 수영 시리즈 넣어야 되나? 아니, 지금 바로 선조. 빨리 선조. 일렘님 감사합니다. 괜찮나? 근데 굳이 강화할 것도 없긴 했습니다.
마요 강화해야 되겠는데. 간호할 게 있었어. 룸피 걸스 씹방어. 추월 각이다. 제거 죽하고 고요한 기념품? 그릇? 그릇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기념품 사면은 제거도 할 수 있다. 정신수양. 정신수양 마음의 옷에? 병법서 정신수양. 추월 4병. 4병도 어차피 먹어야 돼. 저희 가서 제거할 돈 나올란가? 상자 하나에 엘리트 둘이면 나오지 않나? 제거 말했다.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. 포기해라 이숨이. 이거지. 이게 연꽃 룬피지. 병폭에는 추월 들어가야 되는데. 장화? 표창이라서 쓸일 없을 것 같은데. 그 빌어먹을 네메시스 때문에 넣을 만한가? 오우 개쌤. 교훈 아깝다. 교훈보다 제거가 더 중요할 것 같아. 강화는 어차피 잠 안 자면 강화 찍을 수 있고. 찰싹 개꿀이죠.
개노답 형제. 개노답 듀오. 네, 무한대가 아니어도 그냥 졸라 세다. 조개 화석까지 완절 뽀사기. 표창빨 조금 믿자. 너무 세고 표창 덕분에 딜카드 강화 안에도 여유가 좀 있네. 회피도약 영혼방패 3장. 네메시스가 화상 쳐 넣으면은 좀 힘들 수도 있나? 연꽃 있어도 3코 덱이라 거기서는 꼬일 수 있다. 완전 뽀수기 계속 나오네. 룬피 규칙 준수. 머리가 급소. 교훈 필요.
늦겠지. 열쇠 번개다. 이게 안 좋네. 관절 부수기 넣었으면은 취약으로 잡았겠다. 딸기 집에 고차 세트. 제거하러 옆길로 가야 되나? 광풍 손절도 없는데 필요할란가? 아이고. 딜은 진짜 확 세진데 차원이 달라. 빡빡이 아저씨.
염주, 마요. 마요 하나 더 없을까 싶기도 하네 진짜. 이번에는 과로자 잡겠죠. 약간 못 잡았지만. 잘못 눌렀다. 딜은 엄청 오르긴 했는데 장법. 마요 하나로 방어도 되나? 같았네. 카드 24장으로 달팽이 잡는 맞춤. 아니다, 36장인가? 왜 몰라래. 힘 좀 내봐 이놈들아 제발. 힘을 원하는가? 힘이 나요, 힘이 나는가요? 카카 무릎 펴치는 거 뭐야? 뭐임? 이거 뭐임? 사망. 강화할 거 없다. 카카 죽었다고 팀원들이 네 앞핑 세 번 친 건데. 리스폰했는데 또 죽었어. 아이 도장님 호스팅 감사합니다. 헐, 잘 시간이에요 선생님. 새벽방 특 이동하면 거기 도산. 살게 없네.
사과 100점 깨주기? 사과 대리인. 진짜 와처색 지 혼자 때리네. 요행 근신 가마루 헌신 강림. 얼굴 멈춰 멈춰. 공력은 더 거세집니다.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? 심장이 멈춘다는 얘기였구나. 버퍼 빠진다. 줄 건 줘. 왜 이렇게 쉬움. 잠깐만. 아휴. 심장아 왜 죽냐. 앞만 봐도 이상한 캐릭터야 진짜. 하이랜더라서 3700점 찍었다. 엘리트 하나 빼고 다 퍼펙트. 심지어 그 하나도 1렙 맞지 않았나? 대충 하다가. 하여간 놀랍네요 그냥. 어썸합니다.